안녕하세요. 건강한 집밥 요리의 바나다입니다. 오늘은 1년 내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햇마늘 장아찌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햇마늘 뿌리를 칼로 도려내주고 햇마늘의 줄기는 가위로 뚝 잘라주세요. 햇마늘의 껍질을 벗겨줄게요. 한 겹 정도만 남겨주고 이렇게 떼어내주세요. 마늘 껍질은 따로 모아서 차로 드시거나 고기 삶을 때 육수 재료로 넣어주면 좋아요. 마늘을 흐르는 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고 물기가 없도록 말려주세요. 소독된 유리병에 마늘을 담아주고 물과 식초를 같은 양으로 부어주는데요. 이렇게 하면 마늘의 아린 맛을 뺄 수 있고요.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일주일 보관해주세요. 어느 정도 마늘이 숙성된 것 같아요. 식초물을 냄비에 그대로 부어주세요. 끓이는 과정에서 물이 줄어들 수 있으니 물 2컵, 식초 2컵을 추가로 섞어줍니다. 다시마 5장, 고추씨 1스푼, 소금 3분의 1컵, 설탕 1컵을 넣어주고요. 강불에 맞춰줄게요. 끓어오르면 10분, 중불로 줄여주고 20분 더 끓여줍니다. 식혀준 장아찌 물은 체에 걸러주고요. 유리병에 부어주면 알토란 마늘 장아찌 완성입니다. 더 건강한 다음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